2차 대회에서 4위, 3차 대회에서도 4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2차와 3차 대회 때는 사실 저희 국가대표 럭비 대표팀이 베스트 멤버들이 나가지 않았고 네, 대한민국의 7명의 선발 명단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정현식 선수, 강균영 선수, 이성배 선수, 장용홍 선수, 장정민 선수, 장성민 선수, 한경규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이제 조 1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양 팀의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스리랑카가 왼쪽, 대한민국이 오른쪽 진영, 그리고 경기 초반 볼을 잡자마자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속도를 올리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일단 볼을 빼냈고 왼쪽에서 빠르게 이어받았습니다. 짧게 패스. 강성민이 중앙 쪽으로 연결. 강준영이 다시 오른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장정민 끌어냈습니다. 장정민 인골리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트라이를 만들어냅니다. 대한민국의 좋은 선수점. 역시 경기 초반 킥업부터 시작했던 장성민 선수의 플레이, 그리고 작년부터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던 장정민 선수가 마지막까지 결정을 해주네요. 장정민입니다. 장성민의 이어졌던 앞에 있었던 작년, 그리고 장정민이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다시 보시죠. 든든하게 일단은 몸으로 버텨줬던 장성민. 지금 아까 첫 경기와 다르게 지금 나가면 나가주면서 볼을 잡아주고 그렇죠. 있거든요. 확실히 속도감이 느껴지고 있고요. 뚫어냈습니다. 방준영 인골의 안쪽까지 들어오면서 트라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경기에 방준영 선수가 조금 해주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가장 컨디션이 좋다라고 지금 서준호 감독님도 이야기하셨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두 번째 경기에서 절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방준영 선수의 좀 몸 상태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교체 사인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까 그 전에 발목 쪽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죠. 핸드오프 이후에 좋은 기술 구사하고 또 트라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의 파워에 조금 상관 기분이 딱 잡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현식의 속도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측면 쪽. 자, 이 부분 과연 판정을 어떻게 내려줄지. 지금 우리 오른쪽의 날개에는 만약 정현식 선수가 있다면 네. 왼쪽에는 장정민 선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양쪽에 워낙 빠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적소하게 잘 적용해야 돼요. 네. 이 부분 방금 전 이 트라이 장면에 대해서 비디오 판독이 있겠습니다. 다시 보시죠. 자, 이성배 선수가 잘 봤어요. 그렇죠. 비어있는 정현식 선수를 잘 봤고 길게 패스를 줬습니다. 이번 역할 잘해줬었고 정현식의 마지막 부분. 자, 판정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라이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가 인정이 됐습니다. 정현식의 트라이. 이성배 선수가 중간에서 고리 역할들을 지금 잘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원래 지금 하프 포지션을 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긴 패스도 지금 적소하게 잘 패스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마무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여기에서 끝까지 잡아주고 있고 패스가 오히려 장정민에게 넘어갔습니다. 장정민 그리고 왼쪽으로 연결 이성배. 이성배가 계속해서 뜁니다. 인골레를 한쪽까지 이성배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5점을 추가하는 트라이를 만들어냅니다. 아마 웃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내일 5시 30분 이기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간대는 바로 결승전입니다. 대한민국이 우승을 꼭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 흐름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팀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디펜스도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한번 움직여보는 모습도 해야 되겠고요. 빠르게 장정민이 볼 이어받았고 측면 쪽에서 뚫어냈습니다. 벗겨냈고 장정민 트라이 만들어냅니다. 비디오 판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보시죠. 장정민이 흘러나온 것들을 과감하게 돌파를 했고요. 그렇죠. 마지막에 이 과정 네 노콘이라고 조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 것 같은데 짚었습니다. 정확하게 짚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길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목적으로 태클하는 모습들이 네. 보여서 저는 그것들을 반칙을 줘야 되지 않나 싶은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트라이가 인정이 됐습니다. 장정민의 트라이 5점 얻어내면서 29-0 완벽하게 스리랑카를 무너뜨리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놓쳤는데요. 여기서 낚아칩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킥업들을 따내는 모습들 좋고요. 김현수가 달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넘어졌는데요. 럭크 만들어냅니다. 볼을 빠르게 빼냈고 중앙 쪽으로 볼 연결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왼쪽이 완벽하게 비었고 장정민이 뛰어들어가면서 인골리로 안쪽 트라이를 다시 한번 만들어냅니다. 박완용 선수가 긴 패스로 이어서 오히려 바깥쪽에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이 무리하지 않고 패스 연결해서 쉬운 트라이처럼 보이지만 정말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선수들 끌고 들어옵니다. 인골레르 안쪽까지 다 왔습니다. 여기서 왼쪽에 완벽하게 비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다시 한번 트라이가 터집니다. 이번에도 장정민이었습니다. 럭크 이후에 볼 빼는 스리랑카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공격 찬스. 일단은 패스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 넘어졌어요. 역시나 경기장 상황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에는 꾸역꾸역 밀어넣으면서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지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디펜스 하는 것들은 촘촘하게 그물처럼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하지만 또 장정민 선수가 끝까지 가서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는 모습들 보여줘야 돼요. 오른쪽에 선수 있는데요. 연결했습니다. 정현식 다시 한번 김현수에게. 김현수의 트라이가 나옵니다. 저도 사실 지난 그 아시아 세븐스 럭비 세븐스 시리즈에서 1차전 중계를 하면서 조금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 보니까요 홍콩 부럽지 않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 스리랑카를 44-7로 잡으면서 시조 1위를 확정짓습니다.